뭐 긴장하고 왜 틀리면 틀린 대로 딱밤 맞으면 되지. 예. 안녕히 가세요. 자, 그래서 성모 계속해서 자 이번엔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하는 거랍니다. 예. 오케이. 일단 제일 먼저 뭐라 그래? What does your cat look like? 라고 A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B가 뭐라고 대답하는 게 좋을까? My cat is small and white. My cat is small and white. 네. 그럼 다음 다시 A가 말할 차례네. 그럼 A가 또 뭐? 네. Does she have curly fur? Does she have curly fur? 했더니 다시 B가 아니지 A가 대답해줘야 되겠네. No, she doesn't. No, she doesn't. 이렇게 합니까? 자, 네. 그러면 해석해 주실까요? 너의 고양이는 어떻게 생겼니? 오케이, 그래서 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외모 묻기요. 외모 묻기죠. 예. 그렇습니까? 오케이, 물어봤더니 외모 물어봤으니까 외모를 나의 고양이는 작고 그리고 하얀색이다. 오케이, 고양이가 작고 하얀색이다. small의 뜻은? 작은. 오케이, white의 뜻은? 흰, 하얀. 네. 둘 다 무슨 씨야? 어떤 고양이? 작은 고양이, 어떤 고양이? 흰 고양이. 예. 무슨 씨야? 어떤 씨야? 앞에 비 동사 붙여서. 예. 됐습니까? 오케이. 보아하니 얘 고양이는 암컷인 것 같아, 수컷인 것 같아. 암컷인 것 같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녀는 뭐 하고 있니? 가지고 있니? 무엇을? 곱슬거리는 털을 곱슬곱슬한 털을 얘 뭐 대신 왔어? My cat. Your cat 대신 왔겠죠. 아, 예. Does your cat 3인칭 단수니까 does 묻고 그 다음에 또 털이 곱슬거린대요 곱슬거리지 않는데요 곱슬거리지 않는데요 No she doesn't curly curly fur. fur. 아, doesn't curly fur. curly is fur. 아, curly is fur. 아, 여기 s. 아니야, curly. 뭐, I로 고칠까? 아, 아니, 그. doesn't curly is fur? 이렇게. 이 doesn't 할 때 does가 누구한테 튀어나왔어? curly 할 때 더즈. 아 그렇구나. 이게 curly 뜻이 뭐야? curly요? 어. 곱슬거리는. 무슨 씨야? 어떤 씨? 더즈는 무슨 씨한테 튀어나오는데요? 더즈는 하다 씨. 아 그럼 curly가 예. 하다 씨구나. have curly fur. 너 she doesn't curly fur구나. have에 더즈가 들어간 거 아니야? 그럼 너 she doesn't 뒤에 생략된 말은 너 she doesn't curly fur구나. 어? 그치? 아, no, she doesn't have curly fur 이요. 무슨 doesn't curly fur 같은 소리 하고 있네. doesn't 뒤에 당연히 하다 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예. 만약에 털이 네. 곱슬거리는 털을 갖고 있으면 뭐라 그랬을까? 네. She has curly fur. She has curly fur라고 했겠지. 근데 예. 안 갖고 있으니까 뭐라 그런 거예요? She doesn't have curly fur.라고 하는 거죠. 무슨 doesn't 예. curly fur입니까? 네.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자 이번에는 뭔가 어색한 녀석이 있다는데요. 어색한 녀석 찾았나요? 네. 그럼 걔는 빼고 읽으면 되겠네. 예. 시작해 볼까요? 네. Mom, that smells good. Mom, that smells good. 그랬더니? Do you want this spaghetti with cream sauce? Do you want this spaghetti with cream sauce? 그랬더니? Yes, please. I'm hungry. 얘가 빠져야 되는 모양이네. 예. Will you have some iced tea too? 그랬더니 No thanks. I'm not thirsty. 오케이. 자 그럼 해석해 볼까요? Mom, that smells good. 엄마, 좋은 냄새가 나요. 저것은 냄새가 네, 난다. 그것은 어떤 냄새가 난다? 좋은 냄새가 나요. 저거 네. 좋은 냄새 나네요. Do you want this spaghetti with cream sauce? 뜻은 그러면? 너는 원하니 이 스파게티에 함께 곁들인 크림 소스를? 아, 크림 소스 먹고 싶냐고 묻는 거구나. 아니요. 곁들인 크림 소스를. 크림 소스를 곁들인 네. 이 스파게티를 원하니지. 네네네. 무슨 어? 예. 크림 소스 뭐 스파게티를 곁들인 크림 소스야. 크림 소스를 곁들인 스파게티야? 크림 소스를 곁들인 스파게티요. 내가 왜 이 표지 했어요? 어찌 씨가 길어져서. 어떤 씨겠지. 아,
무슨 어지씨가 길어지면 어떤 스파게티? 크림 소스를 곁들인 스파게티. 네네네.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 안 하던가요? 윗이요? 응, 윗. 뭐뭐 함께. 응, 함께. 또 뭐를 사용해서? 무엇을 사용하여. 또 뭐뭐를 곁들 다진 아가는 뭐뭐를 가진 크림 소스를 가지고 있는 이 스파게티를 네. 원하니 우리말 쓸게 네. 하면 스파게티 크림 소스를 곁들인 스파게티를 원하니 네. 자 이거 중요한 말이죠 이거 뭐하기 네? 이 말 Do you want this spaghetti with cream sauce? 이거 뭐하는 거예요 이거? 묻는 거야 음식 음식 권하기죠 권하기 예, 예.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나는 배고프다 그러고 있습니다 배고프면 달라고 했을까 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달라고 했겠죠 배고프면. 근데 갑자기 여기서 나는 스파게티를 좋아하지 않는다 얘 주세요 난 배고파요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빠져줘야 되겠죠 예. 만약에 얘가 들어가고 싶으면 좀 고쳐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고쳐주면 들어갈 수 있나요? I don't like spaghetti I'm full 어? I don't like spaghetti No thanks I'm full I'm full? Full, 예 뭐 이렇게 어렵게 고치냐? 예 되게 간단하게 고치면 되는데 어떻게요? Do you want this spaghetti with cream sauce? I like spaghetti. Yes, please. I'm hungry. 아. 어? 아. 그럼 되지 않나요? 네, 맞아요. 되게 어렵게 오시네요. 알겠습니다. 아, 되게 반대로 하는 줄 알았습니다. 오케이. 다음에 Will you have some iced tea too? 얘 뜻은 너는 먹을 것이니 약간의 아이스티를 역시? 아이스티도 좀 마실 거니. 네. 그래서 이거 해도 되고 이거 해도 되네요. 네. 하나 빠졌네. 음식 권하기에서 Would you have요? Would you have some iced tea too? 그랬더니 거절합니까? 달랍니까? 거절을 합니다. No thanks. 고맙지만 괜찮습니다. 네. 나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계속했어. 네가 원래 이걸로 해야 되는데 너무 흐릿해갖고 내가 할 수가 없다. 뭐 전번에 얘기했지만 네. 자 7번에 잘못 연결된 거 찾았어요? 아... 잠깐만요 네 찾았어요 오케이 그러면 have had는 맞나요? 예 옆에 이렇게 하면 되겠네 make makes는 맞아요 study studies는 맞아요 enjoy, enjoys는? 틀렸어요. 틀렸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y, d, s를 해야 돼요. 어? 이거 y, d, y를 i로 고치기 위해 쓰는데 얘는? 이거 그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y 뒤에 잠이나 모음이 올 때 바뀌는데 이제 d 같은 잠시만 뭐가 잠이고 뭐가 모음이고 d가 잠이었나? 잠깐만요. 자연 몸이 뭔지 까먹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뭐 Y 뒤는 뭐 Y 뒤야? Y 앞에. 네, Y 앞에. 뭐가 있을 때 그냥 했어요? 저 뭐 A. 응. U. 응. 그런 게. 내가 쉽게 외우는 방법 얘기해 주는데 아, 에, 이, 오, 우라고요 아, 에, 이, 오, 우 아, 에, 이, 오, 우 에, 이, 아이, 오, 유 얘가 모음이라고요 네. 자음 모음도 모른다 초등학교 1학년도 배웠던 거 여기에 오 있네요 예 얘는 D니까 자음이죠 자음 네 자음입니다 얘는 모음이고요 예 오케이 그다음에 prepare는 근데 무슨 뜻이야? 준비하다요. 그러니까 하다시니까 더도 들어가면 이렇게 됐습니까? 네. 여기에 빠진 게 보이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씻다. Wash. 여기 더도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W A S H E S가 됩니다. E S 붙이는 게 지금 뭐예요? 네, 쓰지 씻지. 그다음에 알파벳 O. O랑 X랑 쓰지 시치고요
스, 즈, 쉬, 취. 그 다음에 글자로 하면 오로 끝나는 경우에 ES인데 스 소리 나는 게 하는 게 S나 X, 즈 소리 나는 게 S나 Z나 X, 쉬 소리 나게 하는 건 SH, 취 소리 나게 하는 건 CH. 그 다음에 이번에 8번은 뭔가 틀린 게 있대 이 중에. 예. 찾았나요? 맞더라. 잠깐만요. 예. My baby. 2번이요. 2번이 틀렸어요? 네. 헤이 예, 그러면 Jay tells too much. 아 이게 이렇게 보이나 봐요? 제이 talks too much. Jay talks too much가 무슨 뜻이에요? 제이는 너무 많이 말한다. 제이는 말 너무 많다. 네. 제이 한번 길어봤자 히요. 히고요. 여기에 그러면 누가 다 만들어졌고요. 토크의 뜻은 말하다요. 그러니까 하다시니까 더드 들어가면 톡스가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번은 그러면 얘를 어떻게 고쳐야 돼요? C. R. I. E. S요. 예. Y 앞에 울다 원래 이렇게 생겼네요. 네. A도 아니고 아 여기에 뭐가 있을 때는 그냥 했어요. 저기 자음이 아니 잠깐만요. 자음이? 아 그럼 뭔지 알파벳으로 얘기해 주세요. 뭐 자음 모음도 구분 못하면 A, E, A, O. 뭐래? 뭐지? A, E, A, O가 뭐야? 아 어쨌든 그런 거예요. 에이. 그게 뭔데? 그게요? 어. A랑 U랑 뭐 그런 거 있던데? A, E, A, O. 아 A, E, O, U. A, E, O, U. 네. 아, 에, 이, 오, 우, 몰라요? 네. 와, 그게 뭔데? 아, 에, 이, 오, 우가. 그거요? 어? 얘 아 소리 나고 또 에 소리 나는 거 누군데? 이랑. 어? 아, 이랑. 에, 이, 우, 우. 이랑. 어. 어, 이, 에, 오, 있고, 오, 우, 아. 이 소리 나는 가장 대표적인 알파벳이 뭡니까? 아, 오 소리 나는 거. 오. 오 소리 나는 거. 유. 그래서 아, 에, 이, 오, 우라고요. 예. 다음번에 이거 물어보면 모르고 진짜 이거 뭐 자음모음도 모르고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더 베이비 크라이즈 오데이 롱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럼 뜻은 뭐예요? 나의 아기는 온종일 운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en takes a bus to school. Then takes a bus to school의 뜻은? 댄은 탄다 버스를 학교로. 댄 학교 다닐 때 버스 타고 다닌다는 얘기고요. 댄은 안만 길어봤죠? 히어. 그러니까 여기 더 들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보라. 보라 mix eggs and milk. 오케이. 보라 mixes eggs and milk겠지. 네. 뭐라고요? 보라 mixes. Mixes eggs and milk. 그 뜻은? 보라는 섞는다 계란들과 그리고 우유를. 헤이, 그래서 믹스의 뜻은? 썩다. 썩어? 썩다겠지? 아니 썩다. 보라는 안 만길어봤죠? 보라는 쉬어. 헤이, 그 다음 낸시? 낸시 listens to Korean songs. 몇 뜻은? 낸시는 듣는다 한국 음악을. 한국 노래를 듣는다. 네. 헤이, 안 만길어봤죠? 쉬라서 또 더도 들어갔네요. 예.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에는 여기에 못 들어가는 거 골라달라는데요? 네. 4번이요. 4번이요? 네. 얘는 왜 못 들어가요? 저기에 고운즈가 있다는 거는 3인칭 단서가 앞에 있어야 되는데 My friends는 앞만 길어봤자 대의가 되면 못 들어갑니다. 오케이. 그러면 Karen goes shopping on Saturdays는 무슨 뜻이에요? Karen goes shopping on Saturdays. Karen은 쇼핑한다 매주 토요일에. 쇼핑하러 간다 아닐까요? 아 쇼핑하러 간다. 예. 오케이. 얘 안 만기로 봤자 뭐예요? 남자인가 이름이? 캐런이면 남자일 것 같아요? 여자일 것 같아요? 캐런 남자요. 히어. 캐런이 남자 이름 같습니까? 아 여자 이름이에요? 오케이. 이건 미라스 커즈는 무슨 뜻이야? 미라의 사촌. 이건 그럼 안 만기로 봤자 she or he. 남자라면 he 거고요. 네. 여자라면 she겠죠. 예. 계속해서 나머지는 다 3인칭 단수였네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에는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걸 보고 있네요. 네. 골랐나요?
예. 그러면 공통으로 넣어서 읽어주세요. 네, Julie doesn't not have a backpack. Backpack. 그리고 그다음 Bill does she work here? 왜요? Yes, she does. Yes, she does. 예, 그럼 이제 해석해 주세요. 줄리는 가지고 있지 않다 등에 메는 가방을. 또 빌 그녀는 여기서 일하니? 그랬더니 그래 그녀는 그렇다. 오케이. 그럼 여기 이거는 두 번째는 이게 대화인데 A하고 B 중에 누가 빌이에요? 빌이요? B가 빌이죠. 그렇죠. 당연하죠. 가끔씩 보면 여기 빌이라고 써 있다고 A가 빌이라고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 이 부른 거도 상대방을. 네. 그래서 그녀가 여기서 일하니? 근데 이것은 내가 같은 색깔로 해놨고 얘는 왜 다른 색깔로 해놨을까? 일단 제 기억상으로 그 종류가 세 가지 있던 것 같은데 첫 번째 거는 이름을 까먹었고 두 번째가 대동사, 세 번째가 조동사였어요. 아니 세 번째가 대동사 좀 그래갖고 쟤네들 위에 파란색이 파란색이 조동사. 그리고 조동사라는 말은 원래 그러면 도움을 주는 녀석이니까 네. 본래 녀석이 있었겠네. 예. 해브의 뜻은 가지다. 워크의 뜻은 일하다. 이 속에 숨어 있다가 튀어나온 애들이니까 네, 조동사.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럼 얘는 대동사요. 그러면 대신 왔단 말이네. 네. 뭐 대신 왔어요? 저 she부터 읽어주면 좋겠는데요. She work here. Work here 대신 왔죠. She works here. Works here 주위. 네, works. 예. Yeah, she works here. 네. 오케이, 그럼 얘는 뭔데? 제요? 제가 본동사. 네. 이거 좀 얘기 좀 더 해주세요. 본동사는 말입니다. 그냥 하다인 거. 예를 들어주세요. 네, I do 뭐. 네, 나는 하다 할 때 그 하다 두가 본동사입니다. I do 뭐. 이거 볼까요? I do homework. 이거 무슨 소린데? 나는 숙제를 한다. 됐습니까? 네. 이 속에 뭐 숨어 있어요? 두가 또 숨어 있죠. 네. 나는 숙제를 하지 않는다는 걸까? I don't homework. 너는 숙제를 하니? 하고 싶으면. Do you homework? 그래서 이딴 건 세상에 없으니까 왜 틀렸는지 다음 시간까지 조사해 보세요. 이런 게 세상에 어딨어. 난 I don't homework가 나는 숙제를 하지 않는다라고? 응? 말이 Do you homework가 너는 숙제를 하니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요. 뭐. Do you do homework? 맞아요? 그럼 이거는? 쟤는요? 쟤는 I don't 두 번째 건 모르겠어요. 그래요? 예. 알아오세요. 자, 그 다음에 잠깐만요. I don't do homework 아니요? 그렇죠. 오. 이거 네. 중학교 1학년들이 맨날 틀리는 거. 멍청한 1학년들이 맨날 틀리는 거. 너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얘 조동사. 얘 잘 봐라. 빨간색 칠한 게 있는데 이거 둘 다 조동사지. 그럼 본동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마찬가지 얘 조동사야. 내가 아까 전에 얘 I do homework 할 때 이게 본동사면 이 안에 뭐가 숨어 있다 그랬어. 두 안에 뭐가 숨어 있다 그랬어. 두 안에 두가 숨어 있다고.
그럼 수목이 또 내가 앞으로 나와서 don't 만들고 그 원래 네. 본동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예. 마찬가지 여기에 두가 숨어 있다가 너는 한이 하고 싶으니까 숨어 있던 두가 do you do를 만들어 줘야지. do you homework는 무슨 do you homework야? 뭐 do you 마시냐?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하마터면 또 재점검을 할 뻔했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